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시멘트 관련 종목들입니다. 최근에 뭐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나 철근이 부족해서 공사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힘에 힘입어서 시멘트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훨훨 날고 있는 시멘트 관련 종목들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자세하게 조현경 연구원과 알아보죠. 자, 다음 시멘트 관련 종목들인데, 시멘트 관련 종목들 정말 무섭게 올라갑니다. 최근에 뭐 건설주들이 올라가다가 뭐 다음 패턴 이제 순서가 오는 걸까요? 시멘트 관련 종목들은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 시멘트가 쓰이는 것 자체가 네. 이제 건축 쪽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아무래도 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이와 같은 어떤 건설 업황이 계속해서 좀 살아나면서 건설주를 따라서 이 관련된 시멘트 관련주들도 굉장히 최근에는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사실 올 초에 뭐 반도체 쇼티지 현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이슈화가 됐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시멘트 또한 재고가 좀 부족해지면서 지금 쇼티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시멘트 주요 원자재인 이 유연탄 값이 올해 들어서만 35% 이상 상승을 했고,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면 무려 70%가량 상승하는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네. 안 그래도 이런 어떤 건설 착공 수요는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는 추세인데, 공급은 부족하고 이 원재료 가격까지도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 시멘트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최근에 다시 한번 올라주는 모습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 시멘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이후로 7년째 지금 가격이 좀 동결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어떤 건설 수요 증가 영향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시멘트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작년부터 계속 올린다 이런 이야기들은 좀 나오고 있었기는 했으나, 실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 시멘트 업계 쪽에서는 어찌됐든 실적적인 부분, 이 매출적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협상이 결정이 된 부분은 아니지만 이야기가 오가면서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건설 착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 더 늘어날 것으로 또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멘트는 계속해서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친환경 기술을 통해서 좀 값비싼 유연탄 대신에 뭐 폐기물을 활용한 어떤 순환 자원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하기도 했지만 이런 것들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발전을 시켜 나갔을 때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또 사실 시멘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상승 이후에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가 시멘트 관련주를 좀 투자를 하시고자 하실 때는 우리가 추격 매수 관점보다는 조금은 이제 쉬어가는 조정 구간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가 보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멘트 관련 종목들의 투자 전략까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경향이 있는데 한번 좀 눌릴 때, 가격이 조금 쉬어갈 때 담아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자, 오늘 조현경 연구원과 함께 최근에 뭐 랠리를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에서 투자해 볼 만한 좋은 섹터들을 함께 이슈와 함께 알아봤는데요. 좋은 뭐 이슈와 또 섹터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